인성이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 꿰뚫는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인성이 꼬문은 오늘 시장에서 넥스트 양극재라는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도 여전하게 2차전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차전지 종목을 못 가지신 분들은 내가 뭘 매수를 해야 되나 나도 어떻게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인성이 고문께서 오늘 그런 해법을 좀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자, 넥스트 양극재 어디를 좀 봐야 될까요, 고문님? 글쎄요, 지금 뭐 시장에서 진짜 양극재 빼면은 뭐 양극재를 할 것도 없어요. 에코프로를 빼면은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이제 그만 됐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이유는 시장의 질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지수가 좀 올랐어요. 코스닥, 코스피 1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네. 올라간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아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오늘 오랜만에 올라줬고 삼성전자도 이제 흐르는 걸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올라보다 보니까 관계돼서 반도체 좀 오르고 그리고 대형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내린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뭐 LNF, 2차전지 관련주들만 좀 상승을 하고 거기에 뭐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덩달아 움직였고 그다음에 한알령 관련해서 이제 게임주들이 좀 이렇게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아주 극명하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빠진 게 더 많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올랐다는 체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2차 전지가 하나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전해질도 있고 그걸 막는 분리막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거의 다 양극재 관련이에요.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음극재 관련, 양극재 관련이에요. 음극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양극재인데 양극재가 왜 이렇게 강하냐 하면은 2차 전지의 원가의 거의 40% 가까이를 양극재가 차지해요. 양극재가 수명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효율성 문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양극재가 만약에 어느 정도에서 만약에 그친다면 거래가 한번 대량 폭발돼서 고점이 꺾인다면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걸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 그다음 문제는 전해질도 좋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극재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넥스트 양극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에만 너무 치중해 있지 말고 음극재나 또 전해질 이쪽으로도 어쨌든 순차적으로 또 순서가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일진 머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터리얼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극재가 지중가의 40%를 차지하고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음극재는 제조원가의 한 5%에서 8% 사이, 평균 한 7% 정도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극재는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동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구리막이에요. 물리기호로 CU인데. 네. 구리막인데 이거의 주원료가 흑연이에요. 흑연인데 최근에 그 흑연을 좀 대체할 게 뭐 없을까 하다 보니까 좀 실리콘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이 흑연보다 그 에너지 밀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제가 말하는 건 실리콘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은 네. 동박인데 차후에는 실리콘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최근에 실리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음극재, 동박, 실리콘 관련해가지고 오르는 종목들이 뭐 대주전자라든지 MK전자,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어서 차후에는 아마 현대공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텐데 이건 차후에 두고 현재로서는 음극재 관련 동박,
흑연 관련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에 지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긴 한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눈에 좀 띄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일진 회사께 아니에요. 작년 10월에 롯데에서 인수, 롯데 케미칼에서 네네. 인수합니다. 53% 지분을 인수하는데 2조 7천 원을 들여갖고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롯데 케미칼은 지금 2차 전지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까지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 지금 롯데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제 올해 아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이름을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회사가 기존의 글로벌 생산 업체에서 4위입니다. 네 번째 글로벌 네. 업체에서 네 번째 동박 생산 업체인데 연 15,000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이것이 스페인 공장이 있어요. 이걸 증설하는데 무려 13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내년까지 증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글로벌 업체로서의 어떤 지위를 확고히 갖는다. 양극재 다음에 한번 음극재 쪽이라면 이 종목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또 좋아요. 실적이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050억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50%나 증가했던 실적이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은 이거에 또 50%가 증가하는 1,500억 네. 이상을 보고 있고 매출액은 1조가 넘어서는 1조 2천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실적 상당히 작년에도 좋았는데 그렇게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주식은 이제는 스타트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 현재 가격대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한 8만 원까지 가면은 이 종목이 매물대 전 고점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인데 매물대 네. 2차 집중 부분이에요. 이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목표가 8만 원, 1차 목표가 8만 원 보고 한번 네. 매매를 지금부터는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익 고문께서는 네스트 양극재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일진 머티리얼즈를 실적도 잘 뒷받침되어주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차례가 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 김태성 이사께도 이 네스트 양극재 저희가 키워드 함께 공유해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이 딱 떠오르시던가요? 일단 이 음극재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차세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음극재 안에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이제 좀 비중이 커지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를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시는 네.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음극재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실리콘 음극재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같은 그램, 그러니까 같은 무게당 밀도가 약 4배 정도가 실리콘 음극재가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 이제 더 필요하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번 충전을 했을 때 가는 주행거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바로 이제 충전 속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곳에 가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충전을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죠. 결국 이제 고속 충전,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기존 음극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기술적으로 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전기 전자 쪽에 좀 매출이 컸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2차 전지의 매출이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주전자 재료 현재 위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에 이 반등이 없었던 음극재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쪽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